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못 가시고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하셔야 되죠. 자, 이럴 때 집에서 운동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고 과하게 하시면 오래 못해요. 그거 한 동작을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특히나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은 자기의 인내력 테스트를 좀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힘들면 운동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씩 낮게 기준을 잡아서 조금씩 하나씩 10개씩 늘려 나가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체 운동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는 이제 본인 각자의 자극점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와일드 스쿼트를 주로 선호를 합니다. 와일드 스쿼트는 이제 허벅지 내전근 그리고 대퇴 대퇴 이두 이쪽으로 많이 저는 자극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골프도 같이 치다 보니까 하체를 조금 매일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무조건 기본 스쿼트를 100개씩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스쿼트 아시죠? 다리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자, 손은 편안하게 저는 가슴 앞으로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향으로 갔다가 천천히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 과하게 내려간다거나 올라올 때 엉덩이를 이렇게 쪼아주는 느낌. 요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이제 허벅지 쪽에 자극점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유지를 하면서 요렇게까지만. 이렇게 하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다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여기까지 천천히 호흡은 편안하게 올라왔을 때 크게 내뱉어 주시고 천천히 가서 자극점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똑같이. 자, 과하게 내려가시는 분들은 거의 허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서 이렇게 가세요. 자, 이거는 허리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가요. 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자, 허리를 너무 꼿꼿이 세우시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겠죠? 이러면 무릎 나갑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거는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자,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유지하시면서 허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대로 자극점. 다시 그대로. 이게 보기에는 그냥 되게 쉬워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면 20개만 해도 정말 땀이 많이 나요. 자, 천천히 올라와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와서. 저는 가동 범위가 오래 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내려가도 무리가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까지 내려갔다 아프다 그럼 그대로 올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갔다가 충분히 느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내일 한 개 더, 내일 열 개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자기가 확진자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방 방지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나로 되세요.